누군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인테리어 방식이나 옷 입는 스타일로 답할 수도 있고 유행하는 트렌드나 최근 취미 활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자신에게는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이 인생 목표와 가치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삶의 패턴은 가치관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라이프 스타일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 또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다른 생김새만큼이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삶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 살다 보면 행복의 가치는 높아진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미니멀이다.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 가치는 단순과 실용이다. 물질주의와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본질에 충실한 것, 비움에서 풍요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해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은 확장된다. 따라서 명품이나 신상품, 유행과는 거리가 멀고 대신 소비에 신중하고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본질로서 대한다. 즉,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집과 물건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집과 물건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밖에서 타인과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생활은 점차 줄어들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나만의 공간에 대한 애착, 집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났다. 과연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좋은 집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비교적 합리적인 관점으로 집을 바라본다. 한국에 살면서 가장 먼저 꾸는 꿈은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마련의 꿈은 우리 사회에서 늘 강력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집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학군이 좋고 살기 편한 곳,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곳, 투자 가치가 높은 곳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그런 지역에 집을 소유하면 대박 인생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결국 집을 소유하기 위해 많은 빚을 져서라도 집을 구입한다. 처음에는 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살고 싶은 집을 구입한 것이지만 곧 자신의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집을 투자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 즉, 살고 싶은 집의 행복 기준이 부동산 가치로서의 의미로 커진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야만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큰 돈을 들여야만 좋은 집, 가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가격과 기능도 중시되어야 하겠지만 집은 조용히 쉴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고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곳. 이것이 보통의 가장 이상적인 집이라 생각한다. 좋은 집에 산다라는 것은 크고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잘 사는 것, 즉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돈, 명예, 권력 등 소유의 양과 행복의 양은 비례하지 않는다. 집의 근본 가치는 나와 가족이기에 좁고 오래 살지 않을 집이라 해도 사는 동안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내 집에서의 행복과 가치는 함께 올라간다. 집은 외부로부터 보호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실컷 잠을 자고 느긋하게 빈둥거리며 긴장을 풀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만약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불편한 집을 편안하고 행복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는 자연이 여러 가지의 가구, 물건들이 존재한다.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집에 들여놓기 바쁘다. 그래서인지 지나치게 과한 집들은 많지만 지극히 적은 텅 빈 것 같은 집은 매우 드물다. 첫눈에 보아도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 비좋아 보이는 집들이 많다는 뜻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물건의 양이 많다는 것이 풍요로운 생활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안에 넘쳐난다면 그것은 결코 풍요로운 생활이라 할 수 없다. 물건을 소유하는 본래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좋아하는 물건을 묻어버리며 생활은 오히려 불편해진다.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 물건과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가구들이 꽉 들어차 있고 장식품과 생활용품이 넘쳐나는 집.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탓하며 잠깐 쌓아놓았던 물건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살아간다. 언젠가 고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관하고 있는 고장난 물건. 선물해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버리지 못한 액세서리. 작아진 옷이지만 살이 빠지면 내년에는 맞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묵혀둔 옷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책장, 서랍장, 옷장까지 점점 더 많은 물건들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쌓이게 된다. 일단 넣어두자, 나중에 정리하자, 이렇게 무심결에 미루고 쌓아두다 보면 결국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한 물건은 나중에 마음을 무섭게 짓누른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물건이 넘친다면 그건 물건이 아니라 이미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기에 비워내야 한다. 비우기 위해서는 물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각 물건이 나를 감동시키는지 아니면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단지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이라면 마땅히 비워야 한다. 물건이 많아져서 집안이 어지러워지면 흔히 물건을 줄이자 버리자 하는 생각을 먼저 한다. 하지만 버리려고 하는 이 물건도 원래는 필요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사온 것인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의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 산 물건은 경제적, 심리적, 공간적 할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말 쓸모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 사이클을 알아야 하고 기분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어떤 것을 사야 좋은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집안을 기분 좋은 물건들만 있는 쾌적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파트너가 될 물건만 엄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물건이 넘쳐나는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상적인 집에 대해 흔히 사람들은 호텔 같은 집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 또는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즘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예쁜 집을 손꼽기도 한다. 나는 사는 집을 예쁘게 꾸미기보단 나의 작은 습관이 기본이 되어 편안한 상태로 가꾸고 유지되는 나다운 집을 지향한다. 밥은 외식도 할 수 있고 빨래는 세탁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청소는 남에게 맡기기도 어려운 365일 계속되는 일상의 과제이다. 한꺼번에 엉망진창인 집을 정리해야 하는 대청소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한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대청소가 아닌 집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다. 마음먹고 해야 하는 대청소보다 매일의 작은 수고스러움이 집을 꾸준히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준다. 집을 잘 유지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습관이며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놓여있고 그 자체가 본래의 모습이 되었을 때 드디어 나다운 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말끔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신선한 모닝커피를 마실 때 문득 여기 살아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한다. 경제적 압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집은 자신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표현의 공간이자 자유의 공간일지도 모른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은 누가 얼마나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누구나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가치만으로 바라보는 집이 아닌 오롯이 나의 취향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있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주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집. 이런 집에서 가꾸어가는 삶이 진정한 풍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